아, 제가 볼 때는 대만 선수, 네. 대만과 인도 선수가 일본 선수에게 도전하는 올해 일본 U20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던 선수거든요. 네. 다른 선수들은 기록이 전부 1분 50 선수까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부 800m 결승전 이제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U20이니까 네. 주니어 선수들이니까. 자, 먼저 1레인에는 대만의 리아니 선수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바보진 표정으로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부 800m 결승전에 출전하고 있는 8명의 선수들이 이제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대만 선수는 오늘 두 명의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대만의 리아니 선수. 네. 대만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2레인 필리핀의 로나나 후세인 선수가 그 옆에 2레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 19살이고요. 네. 기록은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3레인 일본의 타치자코 히로노리 선수가 3레인에서 뛰겠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고요. 대만의 린신이 선수 4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네, 대만 선발전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네. 지금 예선대회 뛰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인도의 샤킬 선수입니다. 5레인에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네, 기록면에서는 이 철전 선수 8명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선수입니다. 네, 인도의 샤킬 선수. 일본의 아오키 료토 선수입니다. 6레인에서 네. 출격합니다. 네, 올해 리코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네. 인도의 시안 밀란 빈드 선수 7레인에서 경기를 하겠습니다. 인도 선수가 오늘 두 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란의 모하마드 헤산 모자파리 8레인에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란의 모자파리 2조에서 3위로 턱걸이에서 결승에 올라온 네. 이란의 모자파리 선수입니다. 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레이스 운영을 참 잘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앞만 보고 달려서는 안 되죠. 네. 내가 어느 지점에서 스퍼트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0m 남자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첫 번째 곡선주로 120m 구간은 자기 트랙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제 오픈으로 들어와서 네.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 지점이죠. 120m를 지나면서 이제 오픈으로 들어옵니다. 네, 1차 관전 포인트. 자, 어떤 선수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지 한번 보시죠. 보시죠. 자, 인코너로 들어가려고 손 안 하잖아요. 네. 지금 2레인 쪽으로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치열한 이 눈치 싸움이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자, 타치카코 선수가 네. 지금 선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선두 타치 잡고 그리고 모자파리 선수, 이란의 모자파리 선수가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자, 400m까지는 네. 저렇게 그냥 갑니다. 400m를 지나서 마지막 300m를 코너를 네. 돌고 300m를 남겨놨을 때 네. 그때부터 이제 1차적인 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촘촘한 이 대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네. 바퀴, 한 바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선수들의 스피드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어. 아, 저 보세요.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육상의 목적이 800m. 아, 정말 치열합니다. 방금 전에 한번 크게 싸움이 일어났고요.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자, 대만의 리아니 대만 선수죠. 선두 올라섭니다. 네, 신장이 좋은 리아니. 아, 여기서 선두 그룹 엄청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선두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모자파리 선수 됐고요. 이란의 모자파리,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타치자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0m 네. 싸움이죠. 아, 이제 여기서 마지막 스파트 구간인데요. 자, 타치자코 선수가 대만의 리아니. 대만의 리아니 선수가 자, 일본의 타치자코 선수가 바뀔지 대한의 리아니 선수. 자, 역전이 되느냐. 타치자코 선수가 선두를 차지합니다. 일본의 타치자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둡니다. 아, 엄청난 한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래서 네. 지구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경기가 800m입니다. 아, 이번 경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700m를 달리고 네. 100m의 기록을 보다도 스피드가 더 중요시되는 네. 그런 종목으로 바뀐 거죠. 아, 일저 대만의 리아 추월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야, 역시 예상했던 대로. 하지만은 네. 네. 예선에서는 그다지 뛰어나진 않았는데. 네. 네, 이렇게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아, 그리고 인도의 샤케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모자파레 선수를 마지막에 추월했네요. 그렇습니다. 네.